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저는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상담이? 네,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해서 지금보다 좀 나아진 모습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잘하지만 여기서의 끝이 아니니까. 그리고 강사로서 또 뭔가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있으셨잖아요. 저한테 그런 걸 궁금해 하셨고,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를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강사로서의 진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지속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인 거고. 그리고 책 나온 거 축하드리고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분한테 안 되면 또 다음 분한테 가게 되고 막 이런, 그럼요. 이런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단단히 갖춰놔서 맞아요, 맞아요. 빈틈을 놓치지 않는 게 좀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상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멘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? 도움이 된 부분은요. 저는 당연히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네티즌님께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 디테일한 코칭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주셔서 좀 많이 좋았고,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짚어주시니까 엄마가 아들 떠먹여 주시는 것처럼 너무 감사한 부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에티튜드님 찾아주시면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만 알고 싶긴 하네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진심 어린 그 상담 후기 저도 느껴졌고요.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좀 뿌듯하네요. 나중에 그 팩캠 그 오픈하시고요. 시간 좀 내주세요. 저희 에듀이너 스쿨에 한번 모실게요. 아, 저는 그러니까 패스트 캠퍼스 끝나면 일단은 뭐 정해진 일정은 지금 없거든요. 이거는 이제 강사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좀 강사들에게 필요한 내용,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번에 다른 강사님한테 저한테 그랬거든요. 자기가 알고 있는 강사들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은 좀 저 사람 무시할 수도 있다,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는데. 맞아, 맞아. 저는, 그런 것도 있어요. 네.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게 고퀄리티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것만 모아서 좋아요 많이 받았던 게 저는 저만의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거 준비해서 뭐 한두 시간, 뭐 두 시간,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, 네. 뭐 세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또 아이디어들이 생각나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지실 거예요. 어쨌든 패스트 캠퍼스 촬영 잘 하시고요. 네. 상담 신청해 주셔서 목이 갔네요 이제. 네. 감사드리고 3월 달에 제가 연락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